아이고. 매니저 역할. 우리 엄마 자리도 잘 잡고 가물이 가서요. 엄마 때문에 고생이야, 매니저. 아유. 엄마, 이거 뭔지 봐봐. 봐봐. 뭐야? 연예인 물. 저 연예인 물병이에요. 연예인은 저렇게 구멍 뚫어서 이 뚜껑 위에다가 빨대를. 내 매니저는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는데 엄마, 참 내가. 아, 이거 괜찮네. 루즈 안 지워지고. 아, 목소리가 안 나와. 노래 연습 많이 했나 봐, 목이. 어저께 공연에서 그래. 지금 공연은 공연단이잖아. 공연단이면 딴 저기들은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막 잘하는데 엄마는 좀 엄마가 다 해야 되니까 막 화장 같은 거, 옷 같은 거 막 신경 써야 될까? MC들이 또 그냥 소개하면 되는데 꼭 이천수 엄마라고 소개를 한다. 축구선수 이천수의 어머니, 히야! 아들을 멋진 축구선수로 훌륭하게 키워놓고 내 인생 지금부터 찾아가는 멋진 가수 박희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. 부담이 엄청 느껴져. 부담되지. 근데 이겨내야 돼, 엄마가. 뭐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어? 그냥 만약에 아, 나 이런 데 한번 서보고 싶다 뭐 이런 거. 아, 있지. 나 같은 열심히 해서 가요 무대도 가고 싶고. 그 김동관 그분이 그럼. 그 가요 무대. 가요 무대가 또 무대가 엄청 크잖아요. 가요 무대는 뭐 아무나 가. 아무나. 가요 무대는 못 나가. 그 대통령 뺏도 안 돼. 아니, 그러니까 안 돼. 스포츠 가수로서 롤모델 막 그런 사람이 누구야? 나훈아인데 나훈아 너무 심한가? 나훈아 씨는 너무 아니 그렇지 아니 내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야. 꿈이 점점 커지시는데요? 꿈이 점점 커져. 어? 나훈아 와우. 너도 그랬잖아 국가대표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됐잖아 국가대표. 그럼 난 롤모델 섹시다 아니 꿈은 크게 가져야지. 이루어지가 아니거든 아직.